대화에 민감해 알맞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It's $10라고 해서 10달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다 당연히. How much is it? How much 뒤에 생략된 말. 그렇죠. How much money is it?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money is it?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은 뭐 묻기. 그렇죠. 빈도 묻기죠. How old는 나이 묻는 거고요. How many는 뭐 묻기. 그렇죠. 개수, 수량. 그 다음에 how far는 거리 묻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물었어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선택 의문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Which sports라고 물어보고 있죠. 어느 스포츠를 너는 더 좋아하니? 베이스볼이니? 야구니? 아니, 베이스볼이니? 바스켓볼이니? 농구니? 야구니? 농구니? 그러면 당연히 I like basketball better 이런 식으로 대답해줘야 되겠죠. 난 농구가 더 좋아. 오케이. 그래서 뭐 yes baseball is는 뭐 그래 뭐 야구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Sure I like them은 나는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It them은 뭐 해주었다. Baseball and basketball. 그래서 너는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냐면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Sure, I like them. 그 다음에, because they are so exciting은 why do you like them?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왜 그것들을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em? Why do you like them?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나요? Do you like baseball 또는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야구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니? 가 뭐라고요? Your favorite sport?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 My favorite sport is basketball.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줄 친건 what, which, what, what인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What size are you in? 일단 무슨 뜻이에요? What size are you in?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크기의 옷을 입는지, 그러니까 옷가게에서 크기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신발 가게나 옷가게 같은 데서 사이즈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끊어있게 보면 What size are you i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읽어볼까요? Which girl is your sister? 그렇죠. Which girl is your sister의 뜻은 뭐고? 어느 거리 your sister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거리 한뭐 두세 네명 있나 봐요. 몇 명의 여자애들 있는데 뭐저 중에 your sister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냐 그렇죠. 어느 쪽이냐 뭐 that is my sister라든지 this is my sister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요. 끊어읽기 하면 which girl is your sister 이렇게 되겠죠. which girl is she 한 거죠. which girl is she 누가 그녀냐 어느 쪽 거리 시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질문 읽어볼까요? Color do you like? 그렇죠. 뜻은 뭐고?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끊을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느 색깔을 do you like 하니? 어느 색깔 좋아하니? 뭐 여기에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 여기에다가 뭐 green or 뭐뭐 뭐 이런 거 있죠. green or blue 이런 식으로.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Green or blue? 초록색하고 파란색 중에서 어느 색깔을 넌더 좋아하니? 뭐 이런 거 선택 의문 만들어줘야 되죠. 어쨌든 끊을게 하면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뜻이에요? 너뭐 하냐?
생활을 위해서 이런 뜻이죠. 생활을 위해서 뭐 하냐라는 뜻인데 뭐 묻기예요 이거. 직업 묻는 거죠. For a living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What do you do? 하고 같은 뜻이에요. What is your job? 끊어있게 하면 무엇을 너는 하니? For a liv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까요? Does the bus leave? 무슨 뜻이에요? 몇 시에 버스가 떠납니까? 이 말이죠.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그럼 끊어있게 하면 What time does it leave? 이런 식으로 끊어있게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데요? 4번이 되는 거죠, 그쵸? 자, 3번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보면 끊어있게 봐도 얘는 what size, which girl, which color, what time이죠. 자, 그러면 1번, 1, 2, 3, 5의 공통점은 뭐다? 그렇죠. 덩어리를 이룬다. 그걸 조금 고급진 말로 하면 얘들은 그렇죠. 뭐였다? 의문 형용사였다는 거죠. 4번의 what만 의문 뭐다? 그렇죠. 얘는 의문 대명사고. 그래서 쓰임이 나머지와 다르다. 끊어있게 해봤더니 어떤 크기, 어느 소녀, 어떤 색깔, 몇 시, 이렇게 됐는데, 완만 혼자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4번. 자, 공통으로 들어갈 말. 4, 5, 6번. 계속해서 공통 들어갈 말. 뭐 do you leave? 그 다음에, 뭐 is it? 하고 있죠. 뭐 is it? 여기 들어갈 말 당연히 보겠다. Where do you live? Where is the hospital?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병원 어딨어? 어디 살아? 그래서 뭐 묻기? 위치 묻는 거죠, 위치. 여러분들한테 Where do you live?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 live in 구미. 또는 I live in 원어동 구미. 모르겠죠. 구미 원어동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Why do you live? 사는 이유를 물어보는 When do you live? 언제 사니? 지금 살고 있는데. 오케이. 여기에 절대로 문법적으로도 못 들어가는 건 이런 건못 들어갑니다. What do you live? Who do you live? 얘들은 뭐, 나머지 애들은 의미는 좀 어색해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얘는 뭐 의미 어색하지 않죠. 얘는 의미가 좀 어색해지지만. 하지만 얘들은 절대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를 들어서 In 구미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뭐 Where is the hospital?라고 물었을 때 It is 뭐 어디 있다고 할까? It is 뭐 이거 같은 경우 길 물어보니까 보통 뭐 Go straight one block 뭐 이런 거죠.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이런 건데 뭐 이렇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It is in 형곡동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인 형곡동 인 구미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뭐가 붙어 있다.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무슨 시 된다.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은 뭐라 해야 됩니까? 명사라야 되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애들은 들어갈 수 의미도 당연히 안 되지만 문법적으로도 대답이 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다음 계속해서 5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뭐, 이거 날씨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 날씨 어떠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toda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how를 넣고 읽어볼까요? How long is the bridge? How long is the bridge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다리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리는 얼마나 기니? 그니까, how long은 두 가지 질문이 될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도 있고, 길이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또,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도 된다는 얘기죠. 하우롱은 얼마나 오래도 되고, 얼마나 기니? 라는 뜻도 될수 있습니다. How long is the bridge? 오케이.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뭐라고 물었다면,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It's sunny.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은 좀 오래간만에 sunny하죠. 그니까 그 다음에 How long is the bridge? 라고 물었을 때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한 500m다 그러면 It's 500 meters long 이런 식으로 500m 길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개의 How가 다릅니다. 이 How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How is the weather today? 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써니가 왔으니까 써니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래서 이 하우는 뭐고? 그렇죠. 의문 형용사고 하우로 할 때 하우는 하우가 롱을 꾸며주죠. 어찌 긴? 얼마나 긴? 그러니까 이 하우는 의문 부사다. 그렇죠? 두 가지 종류의 하우가 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연히 what kind of music이죠. 이거 뭐 많이 물어봤죠. 뭐 물어보기, 뭐 물어보기. 그래서 종류 묻기죠. 종류 묻기. 여기에다가 music 대신에 뭐 다른 거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I like hip-hop, I like rap, I like K-pop.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 뭐 음식을 먹고 싶으면 what kind of food, 색깔, what kind of color, 뭐 애완동물, what kind of pet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여기에 있는 것을 뭐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movie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 패턴처럼 쓸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what을 놓고 읽어볼까요? 시작.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의 뜻은 그렇죠. 저녁 식사로서 무엇을 먹고 싶냐? 그렇죠. 저녁 뭐 먹고 싶어죠.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아닌가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뭐 먹으러 가시나요? 뭐 먹고 싶어?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뭐 brought the computer here? 그랬더니 James D 됐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brought는 뭐의 무슨 형? 그렇죠. 뭐의 무슨 형? bring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여기에 가져왔다는데 여기다 who 넣으면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who brought 한번 쓰세요. 그렇죠. 누가 가져왔냐 이 말. 누가 가져왔어? 컴퓨터 여기에.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그랬더니 여기에 James D 되는데 이 D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라고 했죠. 그럼 뭐 대신 왔다? James brought it here 대신 왔죠. James brought it here. James가 그것을 여기 가지고 왔어. 그래서 7번의 이 질문의 특징은 뭐가 뭐인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brought 속에 들어있던 뭐가 튀어나가지 않았다? did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이나 말하는 순서가 똑같죠. 어순이 변경되지 않는다. 의문문은 원래 어순을 계속 바꿉니다. 뭔가 am, are, is가 앞으로 간다든지 속에 숨어있던 do, does, did가 앞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동사가 뭐 you can swim 뭐 이런 거였는데 묻는 말 만들고 싶다? 그러면 where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you can swim,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어순이 계속 바뀌죠. 근데 어순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으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뭐일 때 의문사가 주어일 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이런 식으로 하죠. What happened? 너에게 to you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뭐인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다. 그러니까 어순이 여기 속에 들어있던 did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죠.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것도 의문사가 주어이다. 있습니까? 오케이. 7번까지 살펴봤고요. 8번은 다른 사람 시험지로 볼까? 오케이.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이거 왓인가요? 밑줄 친게잘안 보이네. 이거 이렇게 맞아요? 밑줄 친게 날라가고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일단 어법상 어색한 거 했는데 일단 쭉 읽어보고 말이 돼야 되겠죠. What is your job? 말 됩니까? 오케이. 무슨 뜻이길래? Your job은 what이니? 그죠? 너 직업 뭐냐? What is your job? 하고 같은 표현 방금 전에 만나본 것 같은데 What is your job? 하고 같은 말은? 그렇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됐습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하고 같은 뜻이었죠. What do you do? 해도 되지만 간략하게 What do you do? 해도 되겠지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살기 위해서 당신은 생활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for a living을 위해서 What do you do? What is your job? 같은 말이고 그렇다면 어법상 어색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When are you from?
뭐 타임머신 발명된다? 타임머신이 발명되면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When are you from? 그렇죠? 당신은 언제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타임머신 있습니까? 없죠. Where are you from? Where라고 잘 고쳐놨네요. 그다음에 How are you doing? 됩니까? 그렇죠. 이거 뭐 여기에 대한 대답 어떤 대답이 가능한가요? I'm fine. 이런 거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How are you doing? 뭐 묻기? 그렇죠. 안부 묻기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How is everything?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안부 묻고 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ubway station 뭐예요? 지하철역이죠. Where is it? 그거 어딨어?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 어딨어? 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뭐 이런 거죠. 있습니까? 오케이, 가능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Who is your history teacher? 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역사쌤 누구냐? 그래서 역사쌤 누군지 물어보고 있죠.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틀린 거 찾기입니다. How old is the library? 됩니까? 되죠? 그렇죠. 꼭 사람 나이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몇년된 도서관이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어 한 10년 전에 지어졌다 그러면 it is 10 years old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가능한 표현입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그렇죠. how long 했듯이 뭐다?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요 뒤에 너의 집에서 학교까지 A부터 B까지 From your home to school. 그러니까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school?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얼마나 걸리니?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from A to B?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고 배웠고,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고, tak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 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how,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how long does it take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뭐, 한 10분 정도 걸리면, it takes 10 minutes.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take가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school on foot? 이런 말도 붙일 수 있고요. 걸어서 니네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school on foot?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 걸리죠? 걸어서 안 가봤나요? 한 20분 정도 안 걸려요? 그렇죠. It takes about 20 minutes.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is the shirt가 아니겠고요. 이게 뭐 말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How much is the shirt?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How much is the shirt? 그 다음에 나는 뭐 가벼운 셔츠를 꼭 사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고 싶으면 How heavy is the shirt? 그렇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heavy의 반대말? 그렇죠. How light is the shir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how many는 여기에 있을 자리가 how many 뒤에는 뭐할수 있는 뭐에 뭐가 와야 된다.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있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까요? How often do you exercise? 무슨 뜻이야? 그렇죠. 운동 얼마나 자주 하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네번 한다 하고 싶으면 I exercise 일주일에 네번 하루에 세번 three times a day 일주일에 네번 그렇죠 four times a week How often do you exercise? I exercise four times a week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거의 운동 안 한다. 이런 대답도 가능하죠.
난 거의 운동 안 해. I hardly exercise.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I hardly exercise. 그 다음에 이거 끝내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How much sugar do you need? 슈가 셀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설탕이 do you need? 당신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한 설탕의 개수를 묻는 거야? 양을 묻는 거야? 그렇죠. How much sugar do you need? 그럼 나는 뭐한 스푼 필요하다 이런 거 배웠는데요. 그렇죠? 한 스푼 필요하다. 그러면 I need a spoonful of sugar. 기억나십니까? I need a spoonful of sugar. 한 스푼의 설탕. A spoonful of. 두 스푼이면 two spoonfuls of sugar. 이렇게 하겠죠. I need two spoonfuls of sug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저 여기다가 딱다써 놓았네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What time is it? 가능하죠? 몇 시냐? What grade are you in? 뭐라고요? What grade are you in? 뭐 묻기? 학년 묻기.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I am in the second grade in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아, 참 미안합니다. First grade군요. 미안합니다. I'm in the first grade in the middle school. 또는 뭐 I'm a freshman in middle school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신입생이다.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now는 안 되겠고 What are you doing now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뭐라고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뭐 묻기? 좋아하는 과목 묻기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I like history. I like 뭐, science. I like Korean.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ow many boxes did they buy? 얼마나 많은 상자를 그들은 구입했나요? 상자 몇 개나 구입했나요? 개수 묻는 거고요. 그래서 what이 못 들어가는 건 하나, 두 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오케이. A가 뭐라 그랬더니? 맞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랬더니? Were you late for school? 그래서 뭐 물어본 거예요? 학교에 지각한 이유. 왜 늦었냐? 그랬더니 왜 늦었대요? Because I got up late. 늦게 일어났대죠. 그랬더니 얼마나 늦게 일어났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묻죠. 뭐라고요? 그래서 when did you get up? 또는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 did you get up? 도 가능하죠. What time did you get up? 했더니 8시 정각에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다. 오케이. 요즘 8시에 일어나도 뭐안 늦지 않나요? 그쵸? 한 5분 전에 그냥 5분 한 3, 1, 2분 전에 깨는 것 같은데 1, 2분 전에 해갖고 탁뭐 그지 않나요? 그쵸? 온라인으로 하면 뭐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여기도 뭐좀 쓰시지 그랬어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 is the little girl이 어울리나요? 그렇죠. Who is the little girl? 꼬맹이 여자애 누군지 묻는 게 제일 어울리죠. Who is the little girl? Who is the little girl? 그랬더니 우리 엄마다. She is my mom. 어머니 참 동안이시네. 이러면 되겠죠. Who is the little girl? She is my mo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s helping band. 이거 뭐 들어가면 좋을까? Who is helping band?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만약에 내가 돕고 있다면 I am 하면 되겠죠. I am helping him. 그렇죠? 그럼 who is helping band의 뜻이 뭐예요? Ben을 돕고 있는 중이니. 그렇죠? 이거 의문사가 주어인 거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답이 순서가 안 바뀌니까 I am helping him 하면 되니까. 하지만 1번은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죠. 대답할 때 She is my mom. 어순이 바뀌잖아요. Who is she? She is my mom. 그 다음에 여기는 who가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Who gave her concert ticket? 누가 뭐 했니? 누가 줬니? 누구한테 무엇을? 콘서트 티켓을. 그죠? 그녀에게 콘서트 티켓 누가 줬어?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내가 줬다. 그렇죠? I did 하면 되니까 어순이 안 바뀌죠. Who gave her concert ticket? I did. 내가 줬는데.
그 다음에 4번은 who do you do는 이상하죠. 누구를 하니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는 who가 아니고 뭐가 들어오면 되겠다. 그렇죠. What do you do on weekends? 자, on weekend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on weekends는 그럼 무슨 뜻이다? 주말마다, 그렇습니까? 주말마다에 주말마다 on weekends는 s가 붙어 있으니까 주말마다. 그러면 on weekend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every 그렇죠. weekend. every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라 해줘. On weekends는 주말마다란 뜻입니다. 주말마다. What do you do on weekend? 주말마다 뭐하니? What do you do every weekend? 그 다음에 얘는 뭐 미래에는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미래 사회에는 What clean the living room? 그렇죠. 미래 사회에는 What clean the living room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Who clean the living room? 만약에 내가 했으면 I did. 그렇죠. 그래서 2, 3, 5 전부 다 의문사가 주어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걸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13번에 A가 뭐라 그랬어요? Handsome boy. 그렇죠. 눈에 하트 뿅뿅한 얼굴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물어보는 거죠. Who is that handsome boy?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저 머리는 이렇게 약간 폭포수 머리를 할까? 앞머리를 깔까? 깔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Who is that handsome boy? That handsome boy 누굽니까? 승빈이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is my classmate. 반 친구야, 소개시켜줄까? 뭐 이런 거죠. 잘 어울리는 대화고요. Who is that handsome boy? He is m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뭐라 그랬어요, A가? 그래서 what's wrong with Amy? Amy 표정이 어때요? 그래서 Amy 표정이 아 이거 이렇게 돌리는 Amy 너무 못생기게 코 수염 났나? What's wrong with Amy? Amy 표정이 이렇죠. 그래서 B가 대답이 She's sick in bed. 그래서 sick in bed 하면 아파서 누워 있는 이런 뜻이에요. 아파 누워 앓아 누워 있는 She's sick in bed. 그래서 이런 표정으로 sick and bad 할수 있을까요? 이런 표정으로 너무 에이미 이상하게 생겼는데 점점 이상해지는데 She's sick and bad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 표정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너무 심하게 그렸나? 불치병 난치병 걸렸나? 그 다음에 오케이 A가 세 번째 대화 A가 뭐라 그랬어요?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근처에 버스 스탑 어딨냐? 버스 정류장 어딨냐? 근처 버스 정류장 어딨어요?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이 근처 버스 정류장 어딨어요?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그랬더니 it will come soon.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거죠. 설치하려고. 그렇죠. 곧올 거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대화죠. 오케이. When will the bus come?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 will the bus come? 버스 언제 와요? It will come soon. 요즘은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그렇죠 뭐 스마트폰 앱으로도 있고 뭐 정류장마다 표시가 안 되는 데도 있던데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랬나요? 버스를 잘안 타고 다녀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확진자 보고 버스 타고 열심히 다니셨던데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라 그래? 네 번째 대화 A가 뭐라 그랬더니 Why do you like Korean food? 그렇죠. 그래서 뭐 물어본 거예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죠.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it's very spicy and I put spicy but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Food 대신 왔죠. Because Korean food is very spicy but delicious. 그래서 좋아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한국 음식이 맵지만 맛이 있대죠. 가능한 대화죠. 오케이. 여기에 하우롱은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렇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아까 전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대화에서 뭐, Who is that handsome boy? He's my classmate. 저 내가 소개시켜줄 거야. 소개받고 이제 둘이 사귀기로 한 거죠. 그렇죠. 사귀기로 해갖고 이제 언제? 주말에 데이트, 위켄드에 데이트 하려고 딱 이제 했는데,
이제 여자애가 늦게 나왔을까? 남자애가 늦게 나왔을까? 여자애가 늦게, 왜 늦게 나왔을까? 화장하느라고?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보통 온 가족이 다 같이 외출하자 그러면 누가 제일 늦게 나오나요? 보통 보면 꼭 늦는 사람이 늦잖아. 누구야? 누나. 누나가 늦는, 왜 늦어요, 맨날? 몰라면 내 방에서 누워있다가 저희가 딱 문 밖으로 나가니까 늦어서 준비하고 나와요. 아, 그렇군. 누가 제일 늦어요? 그렇군요. 누가 제일 늦어요? 동생이 제일 늦는다. 오케이. 너 뭐 하느라고 그러시죠? 아, 여기 거절이네. 그렇구나. 왜? 또 동생은 뭐 하느라고 늦는데? 꾸미느라 바빠요. 아, 그렇구나. 꾸밀 게 뭐가 있나? 이해가 안 됩니까? 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지. 똑같은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얼마나 오래 걸렸니? 그래서 2시간 동안 for 2 hours. for 뒤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 많이 봤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4번. 계속해서 어색한 대화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대화 A가 뭐라고 그랬더니 아이디 카드가 뭐예요?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 그렇죠. 뭐 학생이면 학생증이 될 수 있고 어른들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걸 뭐라 그런다? 아, 아이디 카드. 아이디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너무 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Where is my identification card? 아이디 카드. I saw your ID card on the table. 그렇죠. 테이블 위에서 봤었어.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애가 뭐랬더니 애가 뭐라고 Who are those ladies? 어우, 저 숙녀분들 누구세요? 이랬더니 B가 뭐래요? Aunt. 그래서 좋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거죠. 우리 고모, 이모, 숙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A가 뭐랬더니 Do you like? 그랬더니 I like roses.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꽃 좋아하는지 했고 어떤 꽃인지 대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화 뭐라고 그랬더니 Go to school. 미안. How do you go to work? 뭐 물어본 거예요? 직장에 가는 방법이죠. 그렇죠. 일하러 가는 방법. 직장으로 가는 방법. 그랬더니 뭐래요? Hard. 그렇죠. 갑자기 뭐 엄청 힘들다. 또는 뭐 엄청 딱딱하다 뭐 이러고 있네요. Hard는 단단한도 되고 힘든도 되죠. 말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올바른 대답이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in the car, in a car 또는 간단하게 두 단어로 by car. 그래서 by는 전체 관사 안 쓰죠. by car, by bus, by taxi. 걸어서는 좀 다르죠. 걸어서 on foot.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on foot. 다음에 when does the class end? when does the class end?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끝나니? 그랬더니 it ends at 7 p.m.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the class. 수업은 3시에 끝났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상하네요. 오케이. 다음 걸 또 다음 사람 걸로 볼까? 15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라. 일단 한번 쭉 읽어볼까요? What drink do you want? Juice or Coke? 그래서 뭐 어디가 틀렸습니까? What을 위치로 고치면 된다고 했는데 맞나요? 왜 그렇죠? 자, 여기 뭐가 보여요? A or B. 무슨 의문문?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이거. Juice or Coke가 없었다면 what drink do you want? 여기에 drink의 뜻은 which drink do you want? 해서 drink의 뜻은 그 마시다가 아니죠. 그렇죠. drink는 마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음료수죠. which drink do you want? 드링크는 동사로서 마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음료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음료수를 원하니? 주스니? 콜라니? 그렇습니까? 선택 의문문이니까 위치 써야 된다는 문제였고요. 오케이. 다음 중 질문과 응답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위에 건 다 물음표고 밑에 건 다 마침표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A, B, C, D, E 중에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 뭐라고 그랬더니 스쿨 그랬더니 대답이 It's 한국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D하고 쫙 지어주면 되겠다. D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2번 질문 뭐예요?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그렇죠. 오케이. She는 누구 대신 왔다? My mom 대신 온 거죠. Why is my mom angry at her husband? 그래서 엄마는 아빠한테 왜 화내는 거야? 남편한테 왜 화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됐습니까? 뭐 이런 거 겪어봤습니까? 못 겪어봤어요? 아버님들이 다 기억력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좀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헤이 잠깐 쳐줄까 먹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헤이 생일 잃어버려서 말았고요. 세 번째 3번 질문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죠. 뭐 물어본 거예요? 너의 주말은 어땠었니? 그렇죠. 평가 묻는 거죠. 평가 묻기. How was the movie? How was your weekend? 어땠었니? 그랬더니 대답은 뭐가 어울려요? Really great. 정말 끝내줬어.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great니까 이거는 의문 부사다, 의문 형용사다. how에 대한 대답이 great니까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그렇죠. 형용사도 great. 어떤, 훌륭한, 멋진. 평가를 물으면 어떤지 묻는 거잖아요. 어떤지. 그럼 대답이 어떤 시로 대답하는 거죠. The movie was really great. 요즘 영화 뭐 볼만한 거 있나요? 극장 가기도 힘들긴 한데. 뭐 재밌는 거, 어? 승리요! 개봉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기대작입니까?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둘 줄 잘 깨고 있네요. 그렇죠. 승리호 송중기 나오는데 별로 관심 없어. 그렇죠. 별로 관심이 없어. 뭐 보고 싶은 거 있나요? 뭐 어? 뭐라고? 담보 처음 들어보는데? 그 누가 나오는 영화입니까? 그 인성이 담보? 이거 맞아? 담. 담? 네. 얘 누구야? 그런데 이거 맞아? 담보. 대출이야. 그 담보 대출. 그 약간 줄거리가 그런 것 같은데 그 어떤 아이를 담보. 개봉했어? 개봉한 것 같아. 성동일, 하지원, 김윤진. 오케이. 오, 취향이 독특하신데요? 글쎄. 뭐, 애를 맡기고 뭐 이랬다가 뭐, 그쪽 기상천외한 얘기를 자꾸 했다. 윤재균, 광대규. 영화를 안 본다. 강철비 재밌었어? 난 이게 보고 싶은데. 테넷 재미없을 것 같죠. 그쵸? 크리스토퍼 놀란. 배트맨이 걸린 게 아니고 얘가 걸렸어. 아, 그러니까 찍고 있는 애지 그래. 어, 배트맨 역할로 영화를 찍고 있는 애. 네, 잘생겼습니다. 오케이, 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네 번째 질문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need? 돈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은 I need $5. 그렇죠. 5달러 필요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이 뭡니까? Who is wearing glasses? 그렇죠. 그러면 지민 is wearing glasse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여기 대답은 뭐야? 없네요. 그렇죠. 알맞은 게 없네요. 여기 잘못 1번에 D가 맞는지 확인했고 맞고 2번엔 A인데 맞고 참 3번에 E 맞고 4번에 C 맞고 5번은
오다가 해놨니? 이상한 데 해놨네요. 오케이, 17번. 17번 질문이 뭐예요? Did you get the cab? 그럼 get은 뜻이 많은데 여기 get의 뜻은 뭐예요? 얻다, 사다 이런 뜻이에요. 사다란 뜻으로 어울리겠네요. 어디서 모자 샀냐고 묻는 거죠. Where did you get the cap?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가 어울립니까? I bought it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샀다. I got it yesterday가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야 돼요? Get it. 그쵸. 그 다음에 I liked it very much. Very much가 대답이 되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었어야 돼? How did you like the cap? 그렇죠. How did you like the cap? 모자에 대한 평가 묻게요. 모자를 얼마나 마음에 들었냐. How did you like the cap? 그 다음에 on the table이란 대답 듣고 싶어. 위에 거 보지 말고 이제 이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대답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야 돼? Where did you put it? 그렇죠. 어디 뒀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야 돼? Who did you give it to? 하면 되겠죠. Who did you give it to? 누구한테 줬니? Who did you give it to? 누구한테 줬니? Who did you give it to? Who did you give it to? Give it to 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소리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를 찾는 겁니다. 1번 뭐라고 그랬어요? What did he talk about?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무대에서 얘기를 했니? What did he talk about? 그는 나에 대한 얘기했다. He talked about me. 가능하죠?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me. 내 후방식 갔어.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is your hometown? 그랬더니 My hometown is 구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고향이 어디냐? Hometown 뭡니까? 고향입니다. 고향. Where is your hometown? My hometown is 구미. 고향은 구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질문이 뭐예요? Why did you join the club? 그래서 클럽에 조인한 이유를 묻는 거죠. 가입한 이유. 뭐 because I like tennis. 뭐 테니스 클럽이었다면 테니스 좋아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 읽어 볼까요? To 경주죠. Who was your trip to 경주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How was your trip to 경주죠. How was your trip to 경주. How was your trip to 경주가 무슨 뜻이에요? 너의 경주 여행은 어땠니? How was it? 평가 묻는 거죠. How was it?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경주? 그러면 뭐 great 했다. It was great. 뭐 그냥 그랬다. It was so so. 지루했다. It was boring이야. bored이야. boring 해야죠. 됐습니까? I was bored. 됐습니까? It was boring. 그 다음에 Who visited you last Sunday? 뭔 소리야? 누가 너를 last Saturday에 방문했니?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 남자가 방문했다? He did 하면 되겠죠. He did. She did.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 생각하고 3번이요. How was it? 칼질하기네요 뭐. 됐습니까? 누가 그들은 언제 어디로 한국으로 뭐 했니? 돌아왔니? 그래서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그러면 뭐 작년에 돌아왔으면 they came back to Korea last year 하면 되겠죠. last month 뭐 지난달에 last week 지난주에 뭐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자, 그다음에 틀린 녀석들 골라내라. 그래서 how old is your mother? 틀릴 리가 없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와우 너무 무서운 문장이 있네요. 됐습니까? 뭐 식인종입니까? Who will you eat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무서운 문장이고요. What will you eat? 뭐 바꿔야 되겠죠? What will you eat for lunch? 점심으로 뭐 먹을래?
옛날에는 엄마가 이런 거안 물어봤는데 요즘 엄마가 물어보죠. 저 물어보는 엄마도 힘들고요. 안 그래요? 안 힘들어 하십니까? 어머니들께서? 괜찮아 하세요? 옛날에는 어디서 먹고 왔어? 학교에 다 먹고 왔는데, 그쵸? 보통 뭐, 집에 계세요? 점심 때? 안 계세요? 그러면 언니랑 둘이서 알아서 먹습니까? 언니는 학교 가고. 그쵸? 완전 신난데. 우후! 내 세상이네. 혼자서 쫄쫄 굶다가 이제 그 뜨거운 물 끓이죠. 아니, 점심 안 먹는다. 다이어트입니다. 지인은 점심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누가 차리는데? 번갈아 가면서? 오. 안 차리고 밥때 됐는데 안 차리면 이제 막 엄청나게 갈구죠. 야! 맞지, 맞지? 그치? 가끔 그런다. 동생 말을 잘 듣나 봐. 아, 그래. 안 그러면 막 때립니까? 내지 않는다. 아, 안 속네. 선생님 자꾸 미끼를 놔보는데 안 속네요. 뭐 점심 어떻게 해결합니까? 혼자 있어? 아니, 누나가 응. 그냥 방에서 누워서 또 자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동생은? 동생은 유치원. 아, 유치원 가 있고. 유치원은 뭐 비대면 안 합니까? 유치원 그냥 계속 이제 갑니까? 그냥. 다행이네요. 그다음. 너 혼자 먹는 거야? 너도 안 먹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 계속 먹어요.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몰아서 먹고 이러면 나중에 살찝니다. 지민이 지적사상 상황이 제일 많은데 생활에서 늦게 자고 저 당뇨 고혈압 너 일찍 온다 너. 먼 미래 일 같지. 내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막 불규칙적으로 살고 막 이런 애들 지금 전부 다막 당뇨 고혈압. 선생님 하도 갈궈서 그랬습니까? 그런 건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이게 뭔 소리예요?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너는 미팅에 그쵸 오지 않았냐고 묻는 거죠. 왜 없었냐? 왜 없었냐? Why weren't you? 왜 없었냐? Why weren't you? 왜 없었냐? 어디에? At the meeting. 회의에 왜안 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했을 때뭐 회의에 왜 없었냐면 늦잠 자갖고 못 왔다 그러면 because I got up late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when you use this one or that one, this one or that one 있으면 이거 무슨 의문문이야? 그렇죠. 선택의 의문이니까 그렇죠. when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죠. 어느 게네 거냐? which is yours 있습니까? 그다음에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니네 반에서 제일 절친 누구냐? 그래서 X 표시 있는 것들 골라서 B, D, E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뒤엔 없지. 그럼 이 사람 거 계속 볼까? 오케이. 미치신 부분을 묻는 이거 뭐 맨날 하던 거 이래다 뚫고 싶어 그쵸? 그래서 the tall girl next to Laura 로라입니다 이거 로라 뭐라고 읽는다고요? 라우라가 아니고요 로라 오케이 AU는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오 소리 낸다 했습니다 오 소리 로라 그러면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가 이게 뭔 소리야? 그렇죠. 응? 키 큰애 옆에 있는 입니까? 그렇죠.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애는 my sister. 얘가 끊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The tall girl next to Laura. The tall girl next to Laura.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이거 she is my sister입니다. She is my sister. 로라 옆에 있는 키큰 여자애 그녀 안만 길어봤자 She is my sister 후이 대답 듣고 싶어 뭐얘 관련해서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니까 얘 딸려가겠죠 Who is she 만들란 말이죠 Who is she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로라 물음표 없으면
너의 생일 한번 길어봤자. 너의 생일 한번 길어봤자 1. 그럼 그거 언제니? 네 생일 언제니? Your birthday. When's your birthday? 그랬더니 언제래요? It's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이 되죠? 그랬더니 애가 뭐래요? Oh, really? To the party가 아니고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그렇죠.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파티에 몇 명이나 초대했니? 그랬더니 I invited 8, 8명이요. Okay, so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d가 어딨냐? Invite to the party하고 물음표도 하셔야 되겠네요. Okay, 두 대화의 공통으로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am listening to music, 나 음악 듣는 중이야. I am playing computer games, 게임 하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하고 물음표 하셔야죠. 네. 예? 맞아요. 당연히 맞죠. 됐습니까? 말해도 언제 무슨 문,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이죠. 나오 들어갈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답을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질문을 써라. I'm doing well. 뭐 소리야? I'm doing well. 그렇죠. 난 잘 지내고 있어 이 말이죠. 난 잘하고 있어. I'm doing well. 그럼 뭐 묻기야 이거?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가능하죠. 네 단어로 하나 있으니까 How are you doing? 뭐, how is everything going? 이런 것도 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She is in the bedroom은 Where is she? 하고 물음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일단 문제를 먼저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6번은 he is 5 years old 에서 5 years old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 됐습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글을 읽고 대화를 똑같이 말이 통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시작 첫 문장. 그렇죠. It was Saturday yesterday. 조금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렇죠. 주 5일째 한단 말이죠.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On Saturdays. 뭐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죠. Every Saturday.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럼 어제 학교 안 갔다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어제가 Saturday였다. It was Saturday yesterday.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됐습니까? 그래서 뭐 토요일날 학교 안 가고 뭘 했는지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 got up at 9 o'clock. 늦게 일어났죠? 됐습니까? 뭐 이 정도는 늦은 것도 아니지만. 그쵸? 9시에 일어났고요. 오케이. 그래도 아침은 챙겨 먹네요. 뭐라 그래요?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그래서 아침 식사로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읽고 와서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마다 안 간다? 토요일마다 안 가고 일요일은 당연히 안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 가는 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아침 식사로서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아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게 뭐 먹었어요? 샌드위치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뭐래요?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토요일 날 출근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죠. 오케이. 뭐 출근하신 걸 수도 있고요. 아파서 가신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to the hospital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럼 병원은 어떤 용도로 가는 거야?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용도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병원 용도대로 쓴 거야? 다른 이유로 쓴 거야? 다른 이유로 쓴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널스거나 닥터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됐습니까? 토요일 날 출근하셨고요. 그 다음에 take care of 무슨 뜻이라 했더라? 돌보다라 했죠. 같은 말 두 개 더 가르쳐 줬는데. 와우, 그렇죠. 오, care for. 요새 칼이 가는데.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look after. 뭐 시제까지 맞추면 I looked after my brother. I cared for my brother.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care about은 뭐였더라?
상관하다, 신경 쓰다, 알았습니다. I don't care about it. 쿨한 척할 때. 어, 나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더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뭐? He is 5 years old. 엄청 나이 차이 많이 나네요. 그쵸?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오케이. 9살 정도 차이 나네요. 좋습니까? 그래서 my mother 가볼까요? My mother came back home at noon. 몇 시에 집에 오셨어요, 엄마는? 그래서 12시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제 뭐 했는지 토요일날 뭐 했는지 나눠줘. 가볼까요?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언제 어디 갔어요? 오후에 도서관 갔죠. 이상한 애죠. 우린 절대 그런 데안 가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계속 무슨 시제였는데? 과거 시제였는데 그 다음 문장은 저 현재 시제 보이죠? 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팩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was를 쓰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팩트입니까?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그렇죠.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How long? 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겠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The library is about 10 km from my house.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졌다. 10km 정도면 걸어서 한 얼마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죠? 사람 보통 걷는 속도 한 4km 정도? 천천, 뭐, 그냥 걷는 속도 4km 정도, 4, 5km 정도 되니까. 시간당 5km 정도 간다. 지금 2시간 걸리는 거죠, 걸어서는. 됐습니까? So, 그래서, 이번에 다시 무슨 시제가 와야 돼요? 어제 했던 거니까, 그렇죠. I went by subway. 뭐 타고 왔어요? 그렇죠. I went by subway. 지하철 타고 왔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미치신 부분을 묻는 말. 그렇죠.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네 남동생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뭐 먹었니? I ate sandwich. 그 다음에,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저, 여기까지 맞죠? 왜 돌봐줬니? 그랬는데, 여기 잘 보면, so가 있죠, so. 그렇죠? 자, 여기 so를 빼고 싶으면, 여기 so 빠지고, 어디에 뭐 넣어야 돼?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도 됩니다. because하고 so 둘다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because를 쓰든지, 그러니까 s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나는 little brother를 돌봐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여기에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에 대한 대답 여기 있죠.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됐습니까? 왜 쓰다 말았어요? Hospital. Okay. How far is? 이번에는 fact check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It's about 10 km from my house. 틀렸고 얘는 안 돼요. 뭐 질문 사항 있나요? 이건 안 됩니까? 이런 거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왜 시간이 왔습니다? 오케이,
너의 경주로의 여행은 누구였니? Who was? 너 이게 코가 지금도 후 유능이 플러시 와 누구 먹을 건데 점심으로 김재민 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어디 나 먹을까 아이구야 야 또 이거 다음 근데 그래도 저번 시험보다 좋았어요. 야, 딴 애들 점수를 봐라. 몇 개씩 틀렸나? 4개 틀렸어요. 어려웠냐? 쉬웠냐? 어? 똑바가지들아. 오케이. 어려웠다고? 조금 어려웠다? 오케이. 지금은 열심히 어디를 달리고 있다? 문법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 달릴까요? 그래서 뭐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오케이. He will stay home. 그는 집에 머물 것이다. 인데요.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는 He wants to stay home. 그렇죠. He wants to stay home. 안 되겠죠. 그 다음에 You will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너는 뭐 방과 후에 배드민턴 할 것이다 를 묻는 말 하면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그렇죠. Play badminton은 play 뒤에 badminton인 같은 이런 운동 종목이 왔으니까 더를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물음표 꼭 붙이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계획인지 추측인지 의지인지 요청인지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I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를 낮 집어넣으면 I won'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그쵸? I won't go shoppin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ice will buy a white shirt. Alice는 흰색 셔츠 살 것이다 를 묻는 말 바꾸면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하면 되겠죠. Will Alice buy? Alice는 살 거니? 이렇게 묻는 말이죠. Will Alice buy?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My teacher will be angry at me. 선생님께서 뭐 할 것 같다? 나한테 화날 것이다. 를 화 안 낼 것이다.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하면 되겠죠. My teacher won't be angry at me. Okay. 자, 그러면 각자 얘들이 뭔지 살펴볼 건데, 어디 가버렸어? 응? 왜 이리로 와버렸지? 갑자기 뛰어나가네. 자, 그래서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He will not stay home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머물지 않을 것이다. 자, 추측이 좋겠습니다. 의지? 의지. 그는 집에 머물지 않을... 의지는 좀 그래요. 의지는 어울리지 않네요. He will not stay는 얘는 뭐겠다. 추측이다. 추측. 머물지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추측이니까 추측 같은 경우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하나 할까? May not stay. May는 이제 조금 추측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May로 쓰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이 있는 거의 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느낌으로써 will not stay. 그 다음에 Will you play badminton after school? 너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 거니? 이렇게 되겠죠. Will you play?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걔는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계획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청. 너 그러니까 방과 후에 배드민턴 칠래?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 거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ill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해서 낮집어서 I will no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인데요 뭐가 좋아 보이나요?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I will not go shopping with my sister today. 계획, 추측, 의지. 의지가 좋아 보이는데요. 의지 안 할 테다. 동생이랑 싸웠나 봐요. 됐습니까? 안 갈 거야, 쇼핑 안 갈 거야! 됐습니까? 나 너랑 같이 안 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I won't go shopping.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의지로 볼 수 있겠다. 아날테다로가 아날테다 이런 느낌이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will Alice buy a white shirt? 오케이. 앨리스는 흰색 셔츠를 살 거니 이렇게 되는데요. 걔는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뭐가 좋아 보이나요? 추측도 뭐 계획도 추측. 그렇죠. 추측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계획은 be going to로 표현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추측해 보는 겁니다. 앨리스 흰색 셔츠 살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추측해봐라. 그럴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그 다음에 my teacher will not be angry at me. 선생님이 나한테 화 안 낼 거다인데요. 뭐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추측이죠. 그죠? 쌤 나한테 화 안 낼 거야. 뭐 이 정도에 화내시겠어? 근데 화 거럭거럭 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Mom, I'm hungry. 뭐겠어요 여기는? 그렇죠.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ill. 그래서 will you make sandwiches for me는 뭐가 좋아요? 그렇죠. 요청이죠. 해줄래? 그러면 해줄래 몇 종 세트? 그렇죠. 4종 세트죠. 그래서 will you make, can you make, would you make, could you make 해주시겠어요? 4종 세트죠. 오케이, okay, I will 해줄게. 여기에 will은 발라줍니다. 뭐가 됐습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오케이, 얘는 그렇죠. 의지라고 볼 수 있죠. 해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바가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려 그러면 엄마가 만들어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will it be rainy tomorrow? 뭐라고 그래요? will it be rainy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no, it won't. 그런 다음에 sunn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너무 뻔해네요. 그쵸? 뭡니까? 추측이죠. 추측. 가능성.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나요? no, it won't. 안 올 거야. 얘 왜 sunny. 그래서 뭐 비 올 확률 몇 프로쯤 되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으면 비 올 확률 한 20%쯤 나왔기 때문에 sunny 할 거다. 만약에 비 올 확률 50%다 그러면 no it may not 뭐 이 정도 와 내릴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A가 뭐래요? Will you drink a cup of green tea? 그린티 뭐예요? 그래서 녹차죠. Will you drink a cup of drink green tea? 했더니 뭐 한 다음에 I don't drink green tea. 그러니까 여기에 I don't drink green tea 했으니까 No, I won't. No, I won't. I don't drink green tea. 난 녹차 안 마셔요. 자 그러면 Will you drink는 계획, 요청, 추측, 뭐겠습니까? 요청. Will you drink? Will you drink? Will you drink는 요청. 자, 얘는 의지죠, 의지. 자, 요청은 해달라고 뭔가를 자신에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느낌. 그럴 때 요청입니다. 너 마실 거니? 마시고 싶니? 이런 뜻이에요. 마실 생각이 있니? 이런 거. 그랬더니 no I want. 여기에 want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획, 추측, 의지, 요청 중에서 계속해서 의지죠. 안 마실 테다. 됐습니까? 안 마실 거다. 안 마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녹차 안 마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peak louder가 뭔가요? 소리로 말하다. 그래서 A가 뭐라 그럽니까?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그러니까 목소리 안 들린다 그랬죠. 그래서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Yes, I will. 그럼 Will you speak louder? 얘는 뭔가요? 얘는 뻔하죠. 그렇죠. 너무 냄새가. 요청은 여러분 냄새를 잘 맡고 있죠. 해줄래? 뭘 좀 해줄래? 그럼 Yes, I will 할 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얘는 뭐다? 그렇죠. 의지죠. 그러니까 해주겠다. 그렇게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에 A. A가 뭐래요? I'm worried about tonight's dance party. I can't dance well. 오늘 뭐가 있는데? 댄스 파티가 있는데 걱정된대죠? 그렇죠? 걱정되는 이유는? 춤을 잘 못 추죠. I can't dance well. 그랬더니 B가 Don't worry. It will not be a big problem. 또는 It won't be a big problem. 걱정하지 마라.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Dance party won't be a big problem. 그렇죠. 문장 대신 온 거죠. 네가 춤 잘 추지 못한 것은 won't be a big problem.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You can't dance well won't be a big problem. 네가 춤 잘 못 추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will은 여기만 나왔습니다. It won't be a big problem. 그러면 그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얘는 뭐다?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럴 것 같다.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추측하고 있죠. 크게 문제 안 될걸? 비가 내릴걸? 비가 안 내릴걸? 화창할걸? 이런 것들이 추측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야채를 안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vegetables 하면 되겠죠. 역시 won't eat vegetables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그 중에 그쵸 추측이고 또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 누구쓰듯이 이건 무조건 추측이다. 의지라고 안 먹으려고 막 엄청 고집 피우더라 이럴 수도 있고요. 안 먹을걸? 됐습니까? 비 내릴걸? 이런 거 됐습니까? 추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을 갈 거니? 그래서 뭐?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하면 되겠죠.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그래서 얘는 그렇죠. 얘는 계획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계획을 물어볼 때는 얘는 별로 안 어울리고요. 뭐가 좋겠다. Are you going to go camping? 뭐야 그럼? Are you going to go camping? Be going to. Are you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을 묻는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Can과 be able to가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했어요. 능력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외에도 허락해줄 때 뭐 Can I go home? May I go home? 이었습니다. Can I go home은 그렇죠? 뭐, you can use my smartphone은 You are able to use my smartphone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능력이 아니고 허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몇 종 세트였냐? 3종 세트 해주실래요?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Will you help me? 참 4종 세트 미안 그런 것들이 있었다. 오케이.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라 했냐? 능력이냐, 요청이냐, 허락이냐, 추측이냐 이런 것들. You are able to come in이 아니고 to come in. to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You are able to come in은 이거 뭐 말하는 거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당연히 be able to니까 능력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뭐 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넌 들어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넌 들어올 능력이 있다가 아니었고 원래 그 뭐 똑똑했겠죠 누가 밖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be able to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했나? You can come in이고 이 can은 여기 것처럼 be able to가 아니고 뭐? 엄마야? 아저씨 갑자기 와서 오우 갑자기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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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come in인 거죠.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이 자체에 그래서 얘는 능력 요청, 허락, 추측 하지 말란 이유가 be able to come in은 넌 들어올 능력이 있다. 능력? 뭐 들어오는데 능력까지 있어야 돼? 뭐 한 살, 두 살짜리도 아니고. 됐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 들어와도 됩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고쳐서 바로 읽읍시다. 오케이.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Get there
before 10 o'clock.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죠.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뜻이 I can get there. 내가 거기 갈 수가 있다. before 10 o'clock. 내가 10시 전에 거기 갈 수 있다니까. 그럼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추측이야? 능력이다? 그럼 I am able to get there before 10 o'clock. 내가 10시 전에 거기 갈 능력이 있다? 자, 얘는 바로 뭐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나 10시 전에 거기 갈 수 있어. 자, 너 언제까지 집에 올 수 있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언제 집에 올 수 있는데? 그랬는데 나 10시 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는 거죠. 능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When can you come home? 이렇게 물었어, 엄마가. When can you come home? 저녁 준비 해갖고 지금 오늘 칼국수 끓여 먹을 건데, 어? 국수 끓여 먹고 이런 거는 뭐 딱 왔을 때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잘 맞춰야 되죠?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을. 한번 물어보는 거야. When can you come home? 그쵸?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10시 전에. 오케이. 아침이라고 오면 아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렇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이에요, 요청이에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그렇죠. 얘야말로 능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is able to solve this probl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도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가볼까요? Drink a cup of coffee.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죠.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실 수가 있다. 그러면 능력일까요? 요청일까요? 허락일까요? 추측일까요? 능력. 우리는 한 잔 마실 능력이 있다. 보통 사람은 또 웬만큼 훈련 안 하면, 그쵸? 웬만큼 훈련 안 하면 커피 한 잔 못 마시죠? 웬만큼 훈련 안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인 모양이죠.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능력이? 그쵸? 능력이 아니고 먹을 것 같다? 허락? 그쵸? 뭐 허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허락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허락 받은 거. 우리 커피 한 잔 마셔도 된대.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can we drink a cup of coffee?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갖고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셔도 된대. 한 잔씩 마시자. 됐습니까? 커피 좋아하나요? 많이는 안 좋아한다. 커피 좋아해요? 커피를 또 좋아. 들기 싫은구만. 커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I can play the violin well. 이 뭔 소리니까?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다 하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이니까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그렇죠. 능력이기 때문에 be able to 동사 원형 play. I'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그 다음에 또 2번 문장 읽어볼까요?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나의 할아버지께서는 문자 메시지를 가 있다. 할아버지가 가진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my grandfather is able to send text messages. to send. be able to send. 할아버지의 능력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가 볼까요? We can buy the toy with this money. 우리는 그 장난감을 이 돈으로 살 수가 있다. 그렇죠? 돈이 능력이죠. 그래서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be able to buy.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 can을, 자, 이번에는 능력,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추측이냐 물어본 겁니다. I can drive a car는, I can drive a bus는 나는 버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능력.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drive a bus. 그렇죠. 그 다음 have a seat가 무슨 뜻이던가요?
자리에 앉다죠. 자리에 앉다. Sit down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Have a seat. 자리에 앉다. 한 자리를 차지하다. Seat가 좌석,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리를 가지는 거니까 자리에 앉는 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자리에 앉는 거. 그럼 You can have a seat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뭐라고 물었길래? Can I have a seat? 이까단 말이야. Can I have a seat? 앉아도 될까요? Can I have a seat? Can I sit down? 대신에 Can I have a seat? 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Can you give me a chance? 뭔 소리야? 넌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뭡니까?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의 추측입니까? 그렇죠. 요청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Could you give me a chance? 그렇죠. 또 Will you give me a chance? 그렇죠. Would you give me a chance? 4종 세트죠. 해줄래? 4종 세트. Can you give me? Will you give me? Could you give me? Would you give me? 해줄래? 해줄래? 나한테 줄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허락이었으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may have a seat. 그러니까 You may have a seat. You can have a seat. 하나 더 있는데요. You could have a seat. 내가 앉아도 될까요?가 3종 세트죠. Can I have a seat? May I have a seat? Could I have a seat? 됐습니까? 오케이. 지민이,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왜 왔어? 그렇죠. 내 이거 할 때마다 지민이 표정이 나 아직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이야. 응? Can I? May I? Could I?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남자아이가 자전거 탈 수 있다. 당연하게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짧은 거 먼저 하면 The boy can bike. 그렇죠. Can ride a bike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n 대신에 The boy is able to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The boy is able to ride a bike. Can ride a bike. 그 다음에 너는 창문을 닫아도 좋다니까 허락이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제목이 그거니까 You can close the window. 더가 붙어야 되는 이유는 너 알 나 아니죠. 너 알고 나도 아는 그 창문 닫아도 돼. 그리고 이게 허락이니까 You may close the window도 가능하다. You can close, you may close. 해도 돼. May I close the window? Can I close the window? Could I close the window? 해도 돼.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네가 좀 해줄래? 4종 세트.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뭐 또 캔에다가 낫 집어넣는 겁니다. 낫 또 물음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It's very dark outside.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It's very dark out. 비인칭 주어죠. 밖이 매우 어두워졌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t go out now. 그렇죠. 넌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능력, 허락, 요청, 추측 중에 허락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not go out now. 됐습니까? You may not, you can't go out now 하면 안 돼. 능력이 아니고 허락이기 때문에 You are not able to go out now 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She speaks so fast. 그녀가 뭐 한답니까? 빠르게 말한대죠. 그래서 I can't understand her.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알아들을 능력이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난 바꿔 쓸 수 있는 거 I am not able to understand her. I'm not able to understand. I'm not able to. I'm not able to. 난 못하겠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그들의 아들이 꼴랑? 그렇죠. 나이가 6개월밖에. 생후 6개월이죠. 그러니까 he can't walk yet. 됐습니까? 그러면 이 can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의 추측입니까? 그렇죠.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He isn't able to walk yet. Not yet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아직 걸을 수가 없다. 오케이. 그가 벌써 걸을 수 있어? 는 뭐죠? 그가 벌써 걸을 수 있니? 그는 벌써 걸을 수 있니? Can he walk
yet? 했겠죠. 그렇죠. 걔 벌써 걸을 수 있니? Can he walk yet?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 못 걸어. No, he can't walk yet. 그러니까 똑같은 yet이 두 번 쓰였는데요. Can he walk yet? 할 때 yet은 yet이니까 벌써? 얘는 뭐 yet이니까? Not yet이니까 아직 아니다. 아직 할 수가 없다. 됐습니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물었는데 뭐 벌써 걸을 수 있지 하고 싶으면 yes he can already walk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Yes he can already yet. 벌써 눈치챘어요? 그렇죠? 묻는 문장에서 벌써는 yes이고요. 묻지 않는 문장에서 벌써는 already예요. 됐습니까? Yes, he can already walk. 벌써 걸을 수 있지. 아직 못 걷지. 오케이. 지금 하는 이 yes에 대한 얘기는 2학년 1학기 때 아주 좀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배워야 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있는데요. 뭐 미리 예방도 좀 하면. Have you?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 숙제를 끝냈니? 됐습니까?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벌써 숙제 끝냈어? 뭐, yes, I have just finished it 하면 Yes, I have just finished 하면 이거 뭔 뜻일까? 방금 끝냈어요. 됐습니까? Yes, I have already finished it. 예, 벌써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딱밤 맞을 때다. No, I haven't finished it yet. 아직 못 끝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왜? 야, 너 푸른앱 다닌다 안 그랬냐? 푸른앱 저 니네 아파트 건너쪽 아니야? 거기 상가 임대소 있던데? 저기 넌 또 어떻게 알아? 아니 제가 예전에 다녔었어. 아 그랬었고 너 그럼 지금 안 다녀? 너 지금 수학 어디 가냐? 아파트 다니지 않아? 아, 이제 다 그거 내년 1학기 그러니까 올해 겨울방학쯤에 다시 다니고 있어요. 겨울방학 때? 늦지 않나 수학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뭐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원들도 힘들어하네.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해서 4번 읽어볼까요? Mr. Jones네요. 가볼까요? Mr. Jones is a famous cook. 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can은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추측입니까? 그렇죠. 능력이죠. He is able to cook many delicious foods. 여기 푸즈가 붙은 이유는 음식이 아니고 음식의 종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메뉴 뒤에는 셀수 있고 복수형 충족하고 있죠. 메뉴 복수, 메뉴 푸즈. 계속해서 He can keep a diary in English. 일단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그는 뭐로 뭘 할 수 있대요? 영어로 얘기를 쓸 수가 있다. 묻고 싶으면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영어로 English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있는데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하겠죠. 나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다. 뭘 먹었다. 뭐 이런 것만 쓰겠죠. 그렇죠? 아마 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나도 못 쓸 거예요. 아마 어렵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n take pictures here. 자 people can take pictures here. 일단 얘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 추측이야? 그렇죠 이게 허락인 거죠 허락.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됐고 people take pictures here.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됐다 허락하는데 나 찍어봤으니까 뭐가 됐다 금지가 됐죠. 됐습니까?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People must not take pictures here.
그러면 얘가 아까는 얘는 be able to였고요. 묻는 말 하면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허락이니까 people can't 대신에 쓸수 있는 건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그렇죠. 할 수가 없다. 금지하는 거. may not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하실 수 없습니다. 그다음 you can carry boxes for me인데요. 일단 너는 날 위해서 상자를 뭐 해줄 수 있다? 들어줄 수가 있다인데 얘는 지금 뭐 따지긴 좀 어렵고요. 일단 의미문 만들면 뭐가 되고 carry the boxes for me 하고 물음표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능력이다, 허락이다, 요청이다, 추측이다. 그렇죠, 요청이죠. 해줄 수 있겠어요? Can you carry? Can you carry? Will you carry? Could you carry? Would you carry? 4종 세트죠.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네 가지 표현. 그 다음에 She can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와우, 이게 가능해? 오믈렛의 특징이 뭐야? 그래서 계란이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잖아. 희한한 능력이네. 됐습니까? 일단 그녀가 만들 수 있는데 뭐를? 어떻게? 그렇죠. 일단 묻는 말 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Can she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하면 되겠죠. Can she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일단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뭐 평소문 말고 부정문이 능력, 허락, 요청, 추측 중에서 뭘것 같아요? 그렇죠.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표현은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다? Is she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됐습니까? 자, can을 be able to로 바꿀 때 의문문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Is she able to make? 됐습니까? 그녀가 만들 수 있니? Is she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Can I borrow your pen? 내가 너의 펜을 빌릴 수 있을까? 허락, 능력, 요청, 추측 중에서 당연히 아 미안 허락이죠. 무슨 요청입니까? 깜짝이야. 그렇습니까? 내가 해도 될까죠? 내가 해도 될까? Can you가 요청이죠. 해줄래? 요청이죠. Can I borrow your pen? 그랬더니 Yes, you can. Here you are. 그러면 얘가 허락이니까 can 대신에 쓸수 있는 건 May I? 또 있고 하나 더 있는데 뭐지? Could I? 였습니까? Could I borrow your pen? Yes, you could. Yes, you may. Yes, you can. Here you are. 여기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play the guitar? 너는 기타 연주할 수 있니?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추측이야? 능력이죠. 너 기타 연주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러나 나는 드럼 연주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기타 연주할 수 있다 그랬을까? 못한다 그랬을까? 그렇죠. 그래서 너 I can't, but I can play the drums. 뭐, 더 기타, 더 드럼. 전부 악기 연주에 대한 얘기니까 더가 붙었고요. 다음, Can Tony fix this machine? Tony는 이 기계를 고칠 수가 있니? 능력 요청, 허락, 추측? 그렇죠. 그럴 능력이 있니? 그러니까 Can Tony fix 대신 쓸수 있는 건 뭐다?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He's an engineer. 그건 뭐다? 그래서 기술자래죠. 그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yes he can. 그러니까 토니는 남자 이름이죠. Yes he can. 그다음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능력, 허락, 요청, 추측 중에서 못 믿겠어. 능력. 이런 게좀 칼로 두부 썰듯이 하기가 좀 힘든 그런 표현인데 못 믿겠다. 자네들도 어려웠나요? 오케이. 칼로 두부 썰듯이 좀 하긴 어렵습니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I can't. 일단 뭐 I can't believe the story 하면 되겠죠. I can't believe the story. 능력 허락. 또 아니 이게 허락일 리가 없고 요청 일리도 추측도 아니고 능력이 아까운데 얘는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네. 그냥 못 믿겠다네요. I can't believe it.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만화 그릴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뭡니까?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도 있고 Can you draw cartoons도 있고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도 있겠죠. 뭐 굳이 써드려야 되나? 안 써드려도 되죠? 오케이,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풀이 계속 이어갑니다. 네. 오케이. 주말 잘들 보내세요. 아, 키 컸다. 근데 키 컸다.